생명체가 움직이는 원리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화학적 과정에 기반합니다. 이 과정은 영양분과 산소가 결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 에너지가 근육 수축을 통해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세포 호흡이라고 불리며 세포 호흡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체의 움직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이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영양분과 산소의 역할. 생명체는 음식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이 영양분 중 특히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산소는 포도당과 결합하여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이를 통해 생명체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2. 세포 호흡.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소기관에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 glycolysis, citrus산 회로, K-Rap cycle 또는 citric acid cycle, 그리고 전자전 달계, electron transport chain. 1. 해당 과정, glycolysis.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로 하나의 포도당 분자가 두 개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며 약간의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ATP 아데노신 3인산라는 고에너지 분자가 형성되는데 ATP는 세포 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또한 NADH라는 고에너지 전자 운반체도 생성됩니다. 2. 시트르산 회로, Krebs cycle. 피루브산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여 시트르산 회로에 들어갑니다. 이 회로에서 피루브산은 여러 화학 반응을 통해 완전히 산화되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ATP와 NADH가 생성됩니다. 시트르산 회로는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3. 전자전 달계 (Electron Transport Chain). 시트르산 회로에서 생성된 NADH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막에 있는 전자전 달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NADH는 전자를 전달하며 이 전자의 흐름을 통해 막을 가로지르는 프로톤, 양성자, 농도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농도 차이를 이용해 ATP 합성 효소라는 효소가 작용하여 많은 양의 ATP가 생성됩니다. 이 ATP가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3. 에너지가 운동으로 변환되는 과정. 세포 호흡에서 생성된 ATP는 근육 세포로 전달되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근육은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백질들이 서로 슬라이딩하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1. 근육 수축 메커니즘. ATP는 근육 세포에서 미오신머리라는 구조에 결합하여 미오신이 액틴 필라멘트를 따라 움직이도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ATP가 미오신머리에 결합하면 미오신 머리는 액틴에서 떨어져 나가고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미오신 머리가 재설정됩니다. 재설정된 미오신 머리는 다시 액틴에 결합하여 슬라이딩 운동을 통해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 과정은 횡문근 수축 크로스브리지 사이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운동 에너지로의 변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여러 근육 섬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이는 생명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팔을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심지어 심장이 뛰는 모든 운동이 이 ATP로부터 제공된 에너지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생명체가 움직이는 원리는 세포 호흡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근육 수축을 통해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고 복잡하며 세포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생명체가 생존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양분과 산소가 결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 에너지가 생명체의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생명 현상의 근본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